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 폐렴이 확 악화되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심하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은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알고 궁금하고. 싶다. 그치, 그치. 먼저 우리 어머니가 혈관 질환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될까요? 걱정입니다. 걱정하시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기회되는 대로 백신부터 맞아라.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줄게. 뇌경색,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혈관이 안 좋으신 분이면 다른 질환도 많이 있으실 거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제 심부정맥 같은 게 있으신다든지, 뭐 이런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는 있으신 분일 거란 말이에요. 연세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20대, 30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그 사망률이 높지 않아. 잘 이겨내는 비율이 크단 말이야.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에서 폐렴이 확 악화되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심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백신을 빨리 맞고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 희귀 혈전증의 비율은 10만 명당 한 명, 두명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 유럽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3,400만 명을 맞추고, 거기서 이제 희귀 혈전증이 얼마나 나왔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 총 169명에서 뇌 혈전증이 생겼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영국 연구에서 또 따로 있거든. 영국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300만 명을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9명의 혈전증이 생겼고, 5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3,300만 중에 300명이니까 100만 명 중에 한명 정도의 혈전증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더 많은 영국 연구에서. 그러면 10만 명당 한 명도 아니고 0.1명. 우리가 이제 보건적으로 그 이완율 이런 거 계산할 때 10만 명 단위로 계산하거든. 10만 명당 0.1명이면은 사실은 걱정을 할 수치는 아니야. 걸리신 분한테는 100%지만 우리 인구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위험도를 얘기할 수치는 아니다. 우리가 혈전증 얘기할 때 잘생기는 환경이 이제 임산부의 이제 혈전증. 임산부가 이렇게 열달 막달이 되는 그런 출산 때의 혈전증도 있지만, 임신 자체의 혈전증도 있거든. 임신 되자마자도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런 비율에서 나타나는 혈전증, 이런 것들도 다 10만 명 중에 한 명, 두명 넘어가는 혈전증이야. 그런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오는 혈전증이 뭐 10만 명 중에 0.1명 이러면, 그렇게 막 걱정을 해가지고 못 맞고, 이제 내가 뭐 백신을 안 맞고서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럴 정도의 수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백신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면 맞아라. 노인분들일수록 빨리 맞아라가 답이야.